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일요일. 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박수로 치려면 확실히 치든지 뭐. 뭐든지 신나게 시작하면 마침 더 신나게 된다. 자, 오늘도 정문, 적답, 적각성취 달려보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볼까요? 선생님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본래 자리에 돌아갈 때 어떤 분들이 데리러 옵니까? 데리러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어떤 분이 데리러 온다 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저승사자가 데리러 온다 뭐 이런 거 많이 배웠는데 손은 안 드네. 몇 번, 두 분밖에 손은 안 드네. 보통 덕분서클 학생들은 수준이 달라요. 데리고 온다고 갈 줄 알아? 내가 알아서 가지. 막 이런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데리러 온다 할 때 저승사자가 데리러 온다 이런 거 들어봤잖아. 그런데 들은 거 갖고는 못 믿겠다고 손을 안 드는 거죠. 예. 그렇구나. 그러면 요거는 제가 분명하게 일러드리겠습니다. 꼭 제 말을 믿어주세요. 죽어보면 안다. 오늘 요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늘 알아두시라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아시겠죠? 그럼 내가 언제 가겠다고 딱 간다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분. 또 그렇지 않은 분은 꼭 엄마가 밥을 해줘야 먹어요. 데리고 가야 되는 분도 있어요. 둘 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스승님 덕분스쿨에서는 설명지를 어떻게 보내는 게 가장 지혜롭게 보낼 수 있을까요? 자, 설명지를 어떻게 보내냐면 설하고 명절에는 뭐 추석 이런 거 말이죠. 추석 명절에 이때는 차례를 지내죠. 차례. 차례는 뭐예요? 이름을 바꿔볼까요? 감사제예요. 감사제. 근데 우리가 이제 덕분석구는 요 제자를 한 단계 높여서 요렇게 제자로 바꿔주는 감사제를 지내라. 요 제자는 뭐냐면 음식 대접하는 것을 말하고 요 제자는 관점 이동을 말해요. 관점 이동. 차이점이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할 때는 이 제자를 쓴다. 이게 제사. 근데 천도제 이렇게 할 때, 천도제 할 때는 요 제자를 써요. 이런 관점 이동. 어떻게 하냐면 평소에 혼이 육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팔자 인생에서, 팔자 인생에서 천도제가 뭐냐면 이거 바로 요게 해탈이 되는 건데, 요 해탈은 이게 혼이 영쪽으로 이동해요. 영쪽으로. 그래서 영혼 육이에 함께 구자 삶을 사는. 영쪽으로 이동하면 요게, 요때는 혼이 분별하는 마음을 내려놓은 무분별심. 이때 영쪽으로 이동하는데 이걸 줄여서 무심이라 그러고 이때 영이 내려주는 영감이 오면 그 영감대로 행동을 영의 느낌을 받아서 영감대로 행동에 옮겨 이게 구자 삶이 된다. 구자 삶. 이렇게. 이렇게 차례가 두 가지를 지낸다는 걸 알았듯이 덕분석굴에서 늘 공부를 두 가지 다 안내해요. 음식 대접하는 차례도 지내지만 그날도 관점을 이동하게 하는 차례도 지낸다. 그러니까 집에서 지낸 건 확실히 한 단계 다른 차원의 차례를 지내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지내지 말고, 왜냐면 집에서 지내면 오니 안 오니 또 뭐 이 종교를 가지고 또 무슨 소리가 나오고 이러면 그 오히려 조상님 불편하게 할 때도 있다. 일사불란하게 막 기쁜 마음으로 탁치딱 이래 하는 집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집들은 차례는 덕분스쿨한테 부탁하는 게 조상님한테 훨씬 더 좋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다 하잖아요. 음식에 대접하는 차례도 지내면서 관점 이동도 도와주는 요까지 다 하니까 집에서 하면 이 관점 이동 이런 거 없어. 아시겠지? 그러면 제사는, 여기서 제사는 나가볼게요. 제사는 그럼, 이거 똑같이 제사는 음식 대접이 되니까, 고마운 표현으로.
그때도 관점 이동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사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공양할 때 음식 드실 때 이 말이에요. 음식 드실 때마다 왜 여러분들이 우리 조상님들이 했던 단어를 생각해봐. 떡 본 김에 제사하시는 말로만 하지 말고 공양하실 때마다 제사를 지내라는 거지. 그래서 따로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따로 지내면서 날짜가 맞네 안 맞네 제사를 참석했네 안 했네 뭐 돈을 보내주니 왜 불편하게 조상님들께 힘들게 하냐는 거지. 저도 종손의 장손이에요. 제사가 어마어마히 많은데 제가 간단하게 해결해서 평상시에 다 제사를 해서 지금 우리 집안에는 따로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 지금 98세 사시고 계시거든 살아서. 근데 제가 이걸 벌써 10년 전에 이런 거 할 때도 10년이 넘었는데 몇십 년 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님한테 설명할 때 처음에는 납득을 안 하셔요. 제사를 지내야지 왜 안 지내려냐 막 이랬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서 아버님 돌아가셨는데요. 내가 1년에 한 번 딱 밥 주면 좋을까요? 매일 밥 주면 좋을까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그래요. 질문이라고 하냐. 매일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할아버지한테 한다고요. 그러면 할아버지 너무 좋아하신다. 아 그렇게 지내는 거야. 그래 제사를 지내면 조상님 덕분입니다. 많이 드시고 뭐 광생 이렇게 복잡하게 아버님 안 했대요. 왜 그 말 안 해도 다 합니다. 그냥 덕분입니다 한 개만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밥 먹을 때마다 덕분입니다를 해야 되는데 밥을 먹다 보면 생각이 나가죠. 그럼 그때는 어땠나? 그때 해도 된다고. 왜? 남은 밥 또 드시면 되니까.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덕분입니다. 생각나. 근데 어떤 날에는 다 끝나야 생각나. 괜찮아요. 다음 때 또 오시면 되니까. 그때라도 하시라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게 1년쯤 지나니까 이제 자리가 잡혀서 덕분입니다 하고 제사 지내고 밥 먹고 지금 제사 안 지내냐 이 소리를 자체가 안 한단 말이야. 이 문화는 아름다운 문화고 지구인들이 본받아야 될 문화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돼. 생활 속으로 끌어들어서 하도록 하라는 거지.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덕분스쿨에다가 부탁해서 설명제를 하시고 집에서 차례를 지내시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게 보낼 수 있다. 뭐냐면 음식 준비 안 해도 되니까. 근데 고마운 표현은 해야지. 조상님도 여기서 음식을 얻어먹으려면 우리 집안 자손들이 뭐라도 좀 냈다는 게 있어야 돼. 그래야지 먹을 때 안 미안하게 먹어. 그냥 표현을 하는 거는 여러분 행편에 따라 하면 되잖아요. 덕분스쿨은 늘 이름이 정성금이잖아요. 성은 정시고 이름은 성금이라 자기 행편에 맞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좋아. 딱 얼마 내놔라 이런 게 아니니까. 자기 정성껏 하시면 된다. 이해가 됐죠? 네, 덕분입니다. 스승님 가르침 덕분에 성장 발전해서 감사드려요. 스승님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인물님들 같이 공부할 수 있을까요? 세계적인 인물이 지금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없다는 거야. 이 자리에 없더라도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시라. 그게 세계적인 인물이야. 그런데 엄마 아버지는 이 자리에 있는데 깜빡깜빡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 잘 공부를 못 해. 이게 차이점이야. 이 자리에 없는데 세계적인 인물은 공부를 하고 있고 엄마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데도 그때 일러줬는데 또 깜빡했네요. 이런 거 하고 있다. 예, 여러분들이 전달이 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아, 내가 본보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되는구나 하고, 괜히 세계적인 인물에다 이렇게 시비를 걸지 말라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어디냐? 아시겠지? 오가 여기 기운을 마시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잘한다고 칭찬만 하면 됩니다. 예, 여러분. 예. 함께 공부하고 싶은데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우러나서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스스로 우러나서 하는 방법이 아주 쉬워요. 항상 채우다 그러고 잘한다 그러고 칭찬하라고. 칭찬. 자, 이럴 때 이제 살짝 이제 양념을 또 약간씩 요리를 해서 여야 돼. 오늘도 스승님께서는 세계적인 인물 우리 최고님이 참석 안 해도 다 듣고 있다고 그래서 엄마는 너무 행복하고 기쁜다. 오늘 스승님 하신 말씀은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이렇게 해보면서 살짝 간접적으로 듣게 하는 거지. 이렇게 지혜롭게 다 듣고 있다고.
그럼 엄마 아버지보다 오히려 실천을 더 잘한다고. 이렇게 씨를 딱딱 떨어뜨려 놓으면 그게 수확할 때가 오겠죠. 그래서 제발 좀 공부 좀 같이 하자 이러면 끝났어. 아이고 엄마 다음에 안 갈 테니까 엄마는 가라고. 도착도 안 해. 항상 너무 잘하고 있다고 오직 칭찬으로 이렇게 귀를 살려주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오늘은 엄마 아빠는 이런 공부했는데 뛰놀면서도 이런 게 들렸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엄마 아빠가 이걸 실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히려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자기가 그건 엄마 이렇게 실천하면 돼 하고 자기가 오히려 이야기하죠. 그렇게 되새기게끔 도와주시면 될 겁니다. 아주 지혜로운 부모 만나서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스승님, 담마 부처님은 피라미드 안에 계신가요? 오, 이 질문. 자, 담마 부처님 피라미드 안에 계신다는 손 들고 오세요. 이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네요. 아, 저 달마 대사가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달마 대사라는 이름을 썼는데 저 몸을 벗어서 공부의 경지가 부처님 경지니까 이름을 대사라고 부르기는 그러니까 담마 부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는데 지금 이제 이곳이 상대세계이므로 어떤 형상을 통해서 눈으로 보여줄 때만 우리는 뭐 소통이 돼. 그러면 담마 부처님이 첫 번째는 자 이것도 공부를 해볼까요? 모든 분을 통틀어서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모든 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모든 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영혼요. 그렇죠. 아주 쉽잖아요. 영, 혼, 육.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라고. 그러면 이제 영은 몇 개나 있어요?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밖에. 이걸 알아야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영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을 여러분들 잘 사용할 줄 알면 좋아요. 왜냐면 상대방이 이해를 시킬 때 이것보다 좋은 표현이 없어. 영의 관점에 보면 하나밖에 없으니 이 세상은 하나밖에 없는 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한단다. 이렇게. 근데 어떤 동네는 이걸 하나밖에 없다. 하지만 이름을 하나라고 안 부르고 알라라 하기도 하고 부처라 하기도 하고 이름을 여기다 이름을 다른 걸로 붙여서 부르기도 한단다. 불교에서는 이걸 뭐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영의 관점에 벗으면 일불 이렇게 일불 한 부처님밖에 없단다. 이거는 법화경에서 일러줘요. 우리가 약사의 예불도 있고 무슨 뭐 비로자나 불도 있고 막 부처님 이름이 많잖아요. 아시겠어요? 아미타 부처님 이름 부처님 이름이 많으면 부처님이 따로 많이 있는 줄도 알까봐 부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셔. 뭐 영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 근데 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제 중요하지. 혼의 관점에서 보면 혼은 뭐, 몇 개 있어요? 혼은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각자 따로 있다 소리지. 각자 따로 있으니까 혼의 관점에서 보면 아미타 부처님도 있고 뭐야 또 미륵 부처님도 있고 비로자나 부처님도 있고 부처님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려면 따로 무슨 모양이 있어야지 아 이거는 관세음보살님이지 하고 그것도 관세음보살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 눈에는 상징적으로 어떤 것을 표현해 놓고 있다. 그래서 지금 피라미드도 지금 원래 지금 담마 부처님 그 형상의 그림을 그 밖에다가 이렇게 좀 그리 두도록 그때도 이야기했는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못 나갔어요. 이번에 이제 이 큰 업그레이드 할 때 하나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의 입장에서 보시라는 거지. 예를 들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영의 관점에서는 한 분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한 분밖에 없으면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영의 관점에서 보면 영의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되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이래야지. 그지? 두 번째는 아니 계신 곳이 없으면 내 안에도 있네.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 두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첫 번째가 뭐예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종교하고 갈등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가까이는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다 해서 또 한 발 이렇게 턱 내디딜 줄 알면 진짜 멋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면 나, 다.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바라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그지?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면 내 안에도 계시네. 내 안에 하나님 계시면 내가 하나님이 네, 여기까지 한 발 내디딜 줄 알아. 여기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관점 이동이다. 관점 이동. 여기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목사님이 여기까지 안내를 잘 못해. 그래서 한 발에 못 가. 왜? 이 감옥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가르침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단이라고 보지 마라 한 도마복음이 있거든요. 기독교는 도마복음 이단이라고 못 보게 하는데 거기 가야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 네가 그리스도다고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가르침 그 안에는 있어. 근데 이걸 못 보게 해. 왜? 이단이면 일단보다 싸움을 잘할까 봐. 네.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떤 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사고가 영의 관점으로 이동될 수도 있고 혼의 관점에서 살 수도. 혼의 관점에서 살면 따로 있어야 돼. 그래 따로 있어야지 아 여기 관세음보살님 계시네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상을 두어서 따로 인사를 하고 가르침도 받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조각이라는 불상이에요. 그게 왜? 혼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돕는 거다. 그래서 피라미드에 담마 부처님 계신다는 거 분명히 아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건 혼의 관점이지 안에 계신 곳이 없지.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담마 부처님 질문해 보세요. 딱 일러줘요. 두 가지 다. 항상 공부는 두 가지 다. 왜? 그 대신에 관점이 다르다는 걸 잊지 말아요. 관점. 항상 앞에 관점 이야기를 해줘야 상대방의 오해가 안 생겨요. 요거 중요합니다. 자, 담마 부처님이 피라미드에 안 계시가지고 인사드리다가 부처님이 안 보이셔서 인사드리려고 보니 부처님이 안 계셔. 부처님 그때 화장실에 가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영혼은 내가 무심에 있을 때만 확인이 돼. 만약에 여러분들 무심이 안 있잖아. 그러면 지금 성아모니 계신다고 불상을 해놔도 자기는 아무리 봐도 이게 나무 덩어리고 쇳덩어리고 조각해놓은 거지 그게 부처님 계신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심해서 소통해보면 소통이 되니까 어 여기 계시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아버지 계시는지 소통해보고 간다니까 전화해보니까 아버지 전화를 받는데 어 아버지 계세요 집에 있네요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전화해도 안 받아. 어디 가셨나? 왜 전화를 안 받지? 이렇게 하잖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무심의 위력을 아세요. 무심해서 소통해보면 어? 계시네 이렇게 되는 거죠. 시시각각 마음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 흔드는 마음을 잡을 수가 있나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 마음은 많은 것 같아도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분별하는 마음, 분별심이 있고 이게 네. 이제 흔들리는 마음이라고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자가 오늘 무분별심. 분별 안 하면 흔들릴 일이 없죠. 무분별심. 예, 줄여서 무심이라고 석굴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쉬워요. 그냥 덕분입니다 하면 순간적으로 생각이 싹 사라져요. 그러면 그때는 1분이면 1분 동안은 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요 시간을 이제 10분으로 20분으로 늘리는 걸 하십니다. 하는 거 아주 쉬워요. 무슨 일이 생겨도 똑같이 파도가 일어난 걸 물로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알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뭐냐면 이게 분별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이 역할이 있어요. 분별은 왜 일어날까요? 이 역할을 알면 여러분들 쉬워요. 이렇게 막 이걸 분내망상이라 분별망상 이런 이름을 붙이는데 기분 되게 나빠해요. 그런 이름 붙이면. 자기는 역할이
무분별심, 무심해 드세요 하는 게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막 나오면 알았어 무심해 들으라고 일만을 해달라는 거야. 왜? 역할이 그거니까. 왔어? 오랜만에. 요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알았어 무심해 들으라고 요렇게 해달라는 거거든.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알았어 무심해 들으라고 그럼 어떻게 득부입니다 하고 이 꼬리 싹 올리라는 거지. 신랑 때문에 마음이 쿵당쿵당한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득부입니다 하고 이 꼬리 올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 또 순간적으로 편안했는데 편안한 시간을 늘리라는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무심해 들 수 있어. 무심 삼매라 하는 거. 왜? 일어날 때마다 알았어 무심해 있으라고 득부입니다 이 꼴을 올리면 되잖아. 그럼 그게 차츰차츰 늘어나고 그럼 분별 이분도 자기를 이제 알아주잖아. 그럼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살짝 힌트만 주지. 알았어 알았어 이러면 나올 필요도 없잖아. 나오려 하다가 안 나오는 거지. 그렇게 이제 연습하다 보면 분별이 당신이 하는 역할을 내가 잘 알고 쓰고 있다 하고 친해지죠. 그때 이제 바로 망상이 지혜네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된지. 네, 지혜네 말. 알아들었죠? 네. 흔들림만 명상을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명상.